안녕하세요. 6월 다주택 주 부동산 브리핑, 경기도 고양시 원당 뉴타운의 첫 분양단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과 달리 광역단위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택뿐 아니라 도시 기반시설까지 확충하는 도시 재정비 사업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이러한 뉴타운 첫 분양단지는 뉴타운의 시작을 연다는 상징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남다른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분양하는 단지는 후속 분양단지보다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게다가 뉴타운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는데요. 개발에 따른 수혜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어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2월에 경기도 강문 뉴타운에서 첫 분양을 알린 아크폴의 자이 위브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5억 5,400만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5월 10억 9천만 원에 거래돼 시세가 무려 5억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2020년 6월 후속 분양한 강명 프로지오 포레나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 6억 8,700만 원에서 지난 4월 11억 1,849만 원에 거래돼 4억 원 가량 올랐습니다. 초기 분양 단지가 후속 분양 단지보다 약 1억 원 이상의 웃돈이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원당 뉴타운의 시작을 알리는 단지가 공급 예정에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입니다. 단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5-8번지 1원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6층, 총 11개 동에 1236세대 규모로 들어섭니다. 전원면적 35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설계되고요. 이 중에서 전용면적 35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까지 629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은 앞서 설명한 뉴타운의 첫 분양단지답게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지 명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원당역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 프리미엄도 기대되는데요. 또한 인근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서울 문산고속도로가 있어 차량을 통한 수도권 및 타지역 이동도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을 이용하면 종로 3가와 고속터미널역을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주요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고양시청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곳에는 세설역까지 있는 고양 은평선과 대곡에서 고양시청을 통해 식사까지 이어지는 식사 트램선이 추진 중이며 능곡과 이정부를 잇는 교외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은 향후 쿼드러플 교통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중요한 생활 인프라가 빠지면 안 되겠죠? 단지 앞 하나로마트와 원당시장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보권에 성사초등학교가 있어 어린 자녀분들의 통학도 문제없고요. 복합문화공간인 고향 어울림놀이와 성사체육공원, 성라공원 등의 공원도 있어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여가 시간을 즐기기도 좋겠네요. 롯데마트와 이케아, 스타필드, 고양시를 대표하는 대형 쇼핑몰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생활 편의성이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설계도 살펴볼까요?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의 시공사는 롯데건설입니다. 국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1군 브랜드 건설사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만큼 상품성도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더불어 특별한 조강 공간도 마련됩니다. 도심 속 리조트에서 느껴지는 여행의 설렘이라는 컨셉으로 조정된다고 하는데요. 풍성한 수목과 함께 시원하게 펼쳐지는 중앙 녹지인 그리너리 필드를 비롯해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물소리를 즐기는 스파클링 가든, 아늑한 온 가족 정원인 코지 가든, 야외 운동 공간이 웰리스 가든까지 구성된다고 하니 정말 웬만한 리조트 부럽지 않겠죠? 또 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소공원도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분양 세대 평면은 전용 면적 35제곱미터, 47제곱미터, 59제곱미터, A, B 타입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는데요. 전용면적 35제곱미터, 47제곱미터는 2베이로,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3베이로 설계됐습니다. 다음은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최고가 기준으로 5억 8,600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구축단지 시세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인근 원당 이편한 세상 시세를 보면 지난해 9월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6억 4,500만원에 거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년도 더 된 구축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이 확실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공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1순위 청약 자격도 알려드립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고양시외 수도권 거주자,
1주택자도 1순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일정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당역 롯데캐스 스카이엘은 6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을 진행 중입니다. 모델하우스는 7월 2일부터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후 분양 일정은 11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12일 1순위 해당 지역, 13일 1순위 기타 지역, 14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20일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상 부동산 브리핑이었습니다.